아우 싫어. 다른 방 한번 가볼게요. 공포 썰. 그래서 지금도 제 감각이 잘못된 건지 그냥 일종의 환상을 겪은 건지 안녕하세요. 모르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종의 제가 감각이 잘못된 거였는지 환상을 겪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일산에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메시지, 씨발. 코트 안마방. 애가 2코 안에 병신들 너무 많아. 정신병자 존나 아니, 그니까, 공포썰 풀렸는데 정신병자를 존나 많다니까요? 그 쪽지를 거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한테 존나 네. 오네요. 내가 수신거부, 거부했어요. 수신거부. 수신거부 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감각이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건 제가 겪은 사건인데, 그 인천 나얼님이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말할게요. 네, 빠르게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네. 그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CD 키를 돈 주고 사야 돼가지고 네. 집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별건 아니에요. 그 친구 집에서 나오는데 그 계단 밑에서 발이 없는 여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게 제 감각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일종의 환상을 겪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제가 봤다. 봤을 때는, 개소름. 와, 존나 소름 돋네. 그게, 근데 네. 그게 아직까지 그게 지금 나이를 드시고도 그게 잔상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네. 그게 귀신일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아니, 사람 저는. 원래 아파트에서,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지 보통 이렇게 계단으로 안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네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아파트에 있었던 그 드라곤 귀신이 아닌가. 드라곤이요? 네. 그게 뭐죠? 니즈랄! 그 장난치시 들어오시는 건가요? 니즈랄! 아, 스타크래프트 드라곤이에요? 아니, 그, 쌉싸라다스! 아니, 알겠으니 그거 들려주세요. 인천 아, 나은이한테. 인천나올님. 쌉싸라다스! 그거 들려주세요. 그거 어떤가 하세요, 그거. 니즈랄! 네, 알겠어요. 네. 인천나올님. 네. 저기 제가 그 토크온 보실래요? 토크온 보시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게 저거 혹시 뭐 전술핵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무서운 거 아니고 기론넷인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거. 네. 들어가셨어요? 뭐야! 들어왔어요. 저게 뭐냐면 제가 2018년 2월 1일이었어요. 네. 그 자다가 이제 깼는데 좀 꿈을 이상한 걸 꿔가지고 그냥 아좀 토큰에서 수다 떨어야겠다고 토큰을 들어와서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네. 방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C체 처리하는 방법 아는 사람? 예, 저런 네네. 방을 팠어요. 그 토큰 보면 파일 수정 날짜까지 올려놨는데 저게 와. 2018년 2월 1일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죽였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피를 락스로 닦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놀라가지고 그 신고를 했는데, 다음날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네이트 아이디랑 그 사람 집 네이트 아이디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사는 집 주소랑 일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고 며칠 뒤에 그 뉴스를 봤는데 노원구에서 살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시체 유기 사건. 그래서 제가 아이 새끼가 그 새끼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와. 와. 그 다음부터는 제가 토크온 하면서 별의별 미친 놈들이 많다는 걸 진짜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진짜 어지간해서 또라이 같으면 진짜 정상수 피하듯이, 그 아시죠? 강남 살인 사건. 그 사람 네네네네. 피하듯이 그냥 피하듯이 피해 다녀요. 제가 진짜 무서워가지고 진짜. 와, 이거는 와, 진짜 진짜 시체 피하는 게 처리 다르긴 하죠. 방법이라. 이거 토큰에 범죄자가 많아요, 진짜. 무섭다. 그거 또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귀신 헬로콥터 삽니다. 사람 장기 사고 팔고 하는 거를 공용 화장실에다가 매직으로 이렇게 그려갖고 아, 예, 그거. 써놓고 와, 그런 것도 개소름이지. 있었는데, 네네. 그 짓을 이제 그 살인 청부라는 게 1억이면은 사람 한명 죽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 조선족들이 하는 그, 수단 중에 하나인데, 진짜 조심해야겠네. 어우, 너무 무서운 일을 겪으셨네. 네, 진짜 무서웠어요, 저는. 아니, 토크온에 범죄자들 존나 많아요. 네네. 무섭다. 인천나을님은 뭐 무서운 이야기 있으세요? 그래서 들어오신 거예요? 아, 저요? 네, 여기 병신들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상 사람만. 다른 썰은 없나요, 혹시? 네, 제가 무서운 썰이 없어서 들으려고 만들었거든요, 이 방을. 네.
제가 겪은 썰은 그냥 너무 그냥 저도 목격인 건데 예 그 저도 비슷한 걸 보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갈 때 이렇게 걸음을 걷기 때문에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 탄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쭉 가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눈 감을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담벼락이 있어요. 가슴팍에 올라갈 만한 그런 담벼락. 네. 그런 데서 걸으면 사람이 어찌됐건 걷기 때문에 약간의 진동이 있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알죠? 옆에서 딱 그 옆모습 봤을 때.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자로 슥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필리핀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건물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저 펜션 말고 뭐라 그러죠? 콘도 같은 곳이에요. 네네. 하얀색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네 개가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건물이었는데 제가 이제 방 배정을 받고 나서 잠깐 나가가지고 집 안에서 풀고 밖에서 담배 한 대 쓱 피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머리 긴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상하다. 왜 저렇게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2층이었어요. 근데 그 지나간 걸 보고 나서 담배 한 대 쓱 피고 나서 그러고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궁금해가지고. 네. 거기 바다였어요. 바다라고요? 네, 거기가 바다였다고, 바다. 와, 미쳤다. 개소름이다. 네네네. 거기가 풀이었고, 그 바다로 돼 있는 곳이었어요. 아, 소름 돋는다. 네, 일자로 이렇게 쭉 슥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뭘 본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요? 네. 괜찮은 나와주님.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제가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1박 2일밖에 못 있었거든요. 짐이랑 다 챙기고 그러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일행분이 그쪽에 그 호실이 그쪽에 있어서 그래서 글로 가가지고 형 이렇게 문을 두들겼었어요. 근데 그 지나갔던 딱 그 뭐라 해야 되지? 루트라 그랬나? 지나갔던 딱 그 반경으로 거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걸 님만 들으신 거예요 혹시?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좀 특이했던 게 아침 완전 새벽 그냥 6시쯤? 조용하게 그러더라고요. 네. 예. 같이 있었다며.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데리러 간 거죠. 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같이 짐 챙겨서 가야 되는데 예. 예. 그런 일을 겪었어요. 다른 썰 인천 나올님 다른 썰 없어요? 다른 썰도 좀 풀어주세요. 다른 썰이요? 아니 이거 뭐 썰이 이렇게 많으면은 인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썰 한 사람당 썰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아, 좀 그렇네요. 예. 저도 그렇거든요. 아, 예. 근데 그 인천의 나연님은 토크원을 좀 많이 하셨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토크원에 막 그런 방도 있는 거 아시겠네요. 막 자기 그 전과 자랑하는 그런 방들. 뭐 범죄자 새끼들 그러고 있는 건 제가 몇 번 본 적 있었죠. 범죄자 새끼들은 사회 악이죠. 그렇죠. 예, 범죄자 새끼들은 때려 죽여야죠. 대가리 깨야죠. 저희가 예. 이거 인천나 오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까 전에. 예. 사대기 존나 날리고.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경력들을 진짜. 그 자랑이라기보다는 이제 출소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이게 좀 자기 썰을 좀 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교도소를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사람이 밑바닥까지 갔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내가 많은 걸 겪었다라는 걸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어요. 보통 사람들 이제 겪기가 힘들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교도소 썰 풀고 뭐하고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제가 그런 방을 이제 뭐 한두 번 들어가 봤는데 그 방에 있는 뭐 방장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범죄자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근데 솔직히 말해서 토크온 하는 범죄자들은 개 잡범 새끼들이에요. 사기꾼 새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있는 방장은요 전과가 일단 구범이고요. 네. 아니 그걸 거지 거대로 믿어요? 근데? 아니 그걸 인증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만든 그런 사이트에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런 거를 다 나오게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지 실명까지 까면서 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 막 말하거든요. 약간 위용당같이? 위용당같이 막 자기가 자랑을 해요. 근데 막 들어보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막 길 가다가 20대 여성을 납치 성관계 막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막 그 경찰 그런 데에서 막 뜨는 거예요. 근데 범죄 알림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아요. 그거는 충분히 주작이 가능해요. 주작이죠? 그 사람 중에 하나 이름 따가지고 말하면 끝인데 뭐. 토크온 내에서 관심에 고픈 새끼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토큰이 뭐 무슨 거의 뭐 무슨 넷상의 D뱀 마냥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사실 토큰은 좆밥들의 성지예요. 그쵸, 예.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등 쓸모없는 그런 병신 같은 인간들의 말을 들을 바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저 같으면 이제 침대로 가서 이불 덮고 처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이 조용히 방, 다들 이 방도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조용히 예, 이 방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병신들의 그냥 아 아니 창인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 이 방을 파게 된 계기가요. 약간 진짜 사람들의 무서움 이런 공포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주무시라고요 그냥. 예예예. 12세가 아아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잘생겨서 그냥 솔직히 여러분들끼리 무서운 얘기를 푸는 것보다는 그냥 저 유튜브에서 무서운 이야기 그냥 그런 거 쳐가지고 그런 거 귀에다 꽂고 그냥 그러고 들으면서 주무시는 게 나아요.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백지영 죄송합니다. 네. 뭐요? 씨가 겪은 은마상가? 은마상가 그 화장실 귀신설 있어요. 그 존나 무서우니까 그걸 한번 슥 보고 주무세요.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그 수요 미스테리, 아 수요 미식회 진짜 아니? 인천나올님 뭐지 그 수요 괴담회 인천나올님 네네 은마상가요? 은마상가? 네네 은마상가 강남에 있는 건가요? 궁전 모텔도 한번 보세요. 궁전 모텔 아저 무서운 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은마하니까 네 아유 얘기해보세요 그날 얘기해보세요 네. 네 저분 원년 멤버거든요. 네 아, 그래요? 저 이제 강남에는 고등학교 나왔는데 네 거기가 여고였어요. 네. 거기 이제 급식실 화장실이 네. 아 급식실 화장실 옆에 이제 독서실이 있었는데 네. 거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네네네. 거기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엎드려 자는데 눈을 떴더니 앞에 귀신이 있더라 뭐 이런 썰들이 많았는데 이제 저희 친언니가 있는데 그 네. 네. 친언니랑 언니 친구랑 아, 어떤 그래서 씨발 속기사냐? 아, 키보드 누구예요, 이거? 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네요. 병신 같은 새끼가. 사람 얘기하는데 키보드를 두드려. 아, 왜 자꾸 몰입 깨지? 씨발년이? 아, 고정하세요, 고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 앉으세요, 앉으세요. 병신 같은 키보드 부셔버릴까 보다. 예, 말씀하세요. 네. 이제 언니 친구랑 언니랑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언니 친구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네. 언니 보고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네네. 여기 공부하고 있으라 하고 내려갔대요. 네. 내려가서 이제 화장실 있다가 뭔가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오더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네네네. 무슨 일이냐고 이제 언니를 밖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언니는 공부하고 밑에 혼자 내려가서 화장실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대요. 이렇게 터벅터벅 뭐 그래서 누가 왔나 보다 이러고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네. 갑자기 그 사람이 화장실 맨 앞쪽부터 이렇게 노크를 하더래요. 똑똑똑똑 이렇게 왜 노크를 하지? 이러고 계속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와가지고 똑똑똑똑똑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섯 번째가 네 번째 칸이었어요. 네. 계속 이렇게 두드리더래요. 노크를 하는 거를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설마 나한테 오겠어 하고 이제 볼일을 보는데 자기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하더래요. 그때는 짜증이 나더래요. 왜 사람은 아무도 옆에 아무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저거 누가 봐도 없는데 왜 네. 노크를 하지 이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볼일 빨리 하고 문을 확 열었대 그때. 근데 아무도 없더래 그때. 그래서 그 뭐야? 당시에는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귀신 같더래. 이제 언니 친구가 나가가지고 사람이 있나 없나를 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때 시간이 엄청 늦었거든요. 한 11시 정도 됐는데 그때 자기가 귀신을 본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11시쯤에도 학교에 있나요, 근데? 하더라고요. 네, 그땐 열었었어요. 와, 근데 좀 소름 돋았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11시에도 학교에 남아있나요? 아니, 자습을 했겠죠. 잘생긴 사람이 왜 자꾸 그러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저 때는 10시까지만 이제 야자를 하고 다 집에 나랑 깨. 가는. 저희는 아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뭐야 할머니가 무당인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번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화장실에서 나랑 얘기를 할때야 근데 여기 기운 뭔가 안 좋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나한테 이 얘기 했거든. 그래서 아, 아 그럼 그래요? 귀신이 진짜 있는가 보다 그냥 이 생각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의 얘기도 다 들었지만은 귀신이라는 건 없어요. 왠줄 아세요? 무당들도 다 사기꾼이죠. 있어요.
없어요. 귀신 아니, 외형이야. 저는 직접 겪었어요. 저는 직접 겪었어요. 있나요, 자, 그러면? 그럼 제가 하나 가설을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지구의 그 역사 속에서 지금껏 가장 한이 맞는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동양인일까요? 맞죠. 서로. 흑인이죠. 흑인이죠. 왜 흑인일까요? 흑인은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게 한을 품고 그러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예.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한 가족이 넷이서 있었는데 자식 둘에다가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 찢어놓고 그래가지고 애 둘 데리고 맞죠. 이렇게 있었는데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그 농장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싹 다 찢어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한들을 품고 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거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그 흑인 귀신 본 적 있어요? 없죠? 흑인 귀신이 없어요. 흑인 귀신 없다. 가만 보면은 외국, 뭐 영국, 미국, 어디건 어느 나라건 동아시아권이건 귀신 하면은 다 그냥 그 너무 뻔한 클리셰. 긴 머리에 뭐 흰 뭐 소복을 입고 아니면 태국 쪽이라면 약간 그 태국 그 전통 의상 그런 걸 입고 맞아. 있고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뻔한... 나는 그런 클리셰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흑인 귀신은 없어요. 흑인 귀신 어디 있어요? 네. 흑인 귀신이야. 흑인 귀신 한이 제일 많은 건 흑인. 그런 거를 생각. 그 한이 가장 많으면 흑인이 그 귀신이 뭐예요? 네 맞아요. 귀신 자체가 한을 품고 사는 거래. 한이 네. 가장 많은 게 귀신. 그렇죠. 어그로 귀신. 그렇죠 그렇죠. 아 얼굴. 무서운 얘기 한 게 아니 제가 두 시간 전부터 이거 방 일본에서 만든. 그렇죠 여성분의 귀신 이야기는 너무나. 도 쓸데없는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네, 싫어. 뭐 솔직히 그냥 똑똑똑똑 아니, 노크만 뒤지게 하고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게 귀신이라고? 뭐 하는 새끼세요? 그냥 경비 아저씨가 와가지고 똑똑똑 하고 나서 에이 아무도 없나 그래 이러고 그냥 간 건데 그냥 아니, 그거 가지고 어머 귀신이었나 봐. 어머 어머 무서워. 에라이 씨발 귀신이 어딨냐. 저기요 제가 이게 두 시간 근데 그 똑똑똑 했던 게 흑인이 면은 나는 그거 흑인 귀신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날 장난치시러 오신 건가요? 장난치러 온 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 귀신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여서요. 근데 그 귀신이라는 거는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지 귀신이라는 건 없어요. 아니, 인간이 방금...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뭔 개논리예요. 이게 시간 전부터 만든 방이라고요. 지금 오전 와서 그러냐고요. 방장님. 네. 지금 오전 5시잖아요. 아니 제가 2시간 전부터 병신들 걸러내면서 아, 이렇게 읽어낸 방인데 왜 이렇게 방해질 하시나고요. 아 근데 저 같으면은 방장님 그냥 넷플릭스에서 그냥 저 공포영화 하는 편 보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그냥. 이 시간까지 토크나는 님들이 더 무서워요 귀신보다. 네 님들 자체가 그냥 요괴 같아요 요괴. 도깨비 새끼들이에요 님들이. 아니 뭐 하는 사람들이죠 님들? 뭐 하는 사람이 그냥 저도 사람이죠 그냥. 저는 그 귀신 잡는 저 고스트 헌터예요. 고스트 헌터요? 헌터라고요? 예. 나가서 귀신 잡으세요 그러면. 아니 흑인 귀신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요? 방장님 재밌어요 이거? 아니 뭐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귀사할 때입니다만 정말. 인천나올림. 네네. 그 유명한 흑인 귀신 있어요. 그 노래하는 흑인 귀신이라고. 아 참. 장난치세요. 예? 혹시 아세요? 없어요. 아니, 하여간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뭐 귀신은 없다 이거잖아요. 귀신 없고요. 네, 다만 귀신 외계인은 있어요. 외계인이요? 외계인은 네. 있죠. 외계인은 무조건 있어요. 구역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넓은 우주 속에 지구라는 그 은하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아주 조그만 행성 이 지구에 우리 말고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 74년도에 예전에 그 충청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마을 주민들이 50명 넘은 사람들이 UFO를 봤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에 다들 급급했기 때문에 외계인의 생김새나 UFO의 형태나 이런 걸 가지고 주작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UFO 그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던 사람들의 모두 다 같이 일치하는 그 내용이 뭐냐? 원형의 어떤 그 원반을 타고 나타났고 네. 소리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거기서 내렸던 그 외계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외계인들의 그 몽타주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꾸 억지로 웃어요? 그냥 인천 나이님 외계인이신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꼬라지 보시니까.
아,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은 그 지식의 저주에 걸려갖고, 네. 저는 사실 잡혀갈까봐 좀 무섭기도 해요. 아, 타노스세요? 지식의 저주 걸리시게? 네, 아, 저 정말 좀 무서워요. 솔직히 내가 너무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퍼뜨렸을 때, 네. 저한테 들었던 얘기 어디서도 하지 마세요. 네. 알겠죠? 진짜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네, 네. 예, 전 귀신보다 외계인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분의 귀신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 혹시 그 귀신이 흑인이에요? 그 귀신 중에 노래하는 흑인 있어요. 노래하는 아... 흑인이시. 아니 아이패스님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 근데 저 여성분 말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아니 그 귀신 얘기 하신다면서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귀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아 믿을게요. 눈말은 믿어요 저희가. 근데 아까 했던 얘기 너무 그 좀 너무 흐지부지한 이야기라서 좀 실망했어요. 맞잖아 들은 얘기라고. 근데 왜 이렇게 귀신 이야기 해도 되나요? 아니 들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귀신처럼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하나 풀어. 그냥 말하는 방 아닌가요?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 네. 어 왜 이렇게 한을 품으세요? 미치겠다 이거 진짜. 아니 왜 한을 품으세요? 아니 귀신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밌게 오신 거면 재밌게 들으세요. 이렇게 진지해지지 마시고 왜 이렇게 진지해요? 저는 귀신의 존재를 쫓는 사람이라고요. 알았어요. 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삐졌는데요? 아 죄송해요. 제가 한을 품게 만들었네요. 아니 흑인 귀신. 저분 흑인 귀신 봐서 그래요. 저 혹시 여성분 흑인이에요? 흑인이겠어요? 아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흑이래요 그냥 흑. 네네. 아 저 여성분의 귀신 얘기 들어볼게요. 한번 풀어주세요. 시작.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기 싫겠다. 기분 나쁘다. 죄송합니다. 나라고 해도 시작? 이거 무슨 애새끼 저기 저 재롱장치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저 여성분 저 화 푸시고 3, 2, 1 스타트. 네.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자고 있었고. 아 학창 시절. 아 저기 나 저기 여성분의 귀신 얘기야 듣고 싶어요. 아, 왜 그러세요, 방장님? 아 좀 나 껴들지 말고 여성분, 아. 여성분 여의 네? 여의 땅. 저기 호텔. 네네. 적당히 하세요. 아니 왜 또 저한테? 아 진짜.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아 근데 아니, 방장님. 네네네. 재밌어요 이 방이 지금? 아 바쁘게 지금. 화는 화 많이 나셨다. 아니 맞잖아 그냥 얘기 재밌어서 봤는데 왜 굳이 저렇게 분위기 쓰려고? 아니 저기 방장님을 그렇게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어떻게든지 방장님 조정하려고 하세요? 지금 뭐 테마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서운 얘기 들으러 왔지 그쪽. 저도 무서운 얘기 들으려고 왔어요. 아니, 귀신 안 믿으신다. 그 귀신 얘기 하라 그랬잖아요. 얘기 무서운 얘기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아까 했잖아요. 하세요 지금 또. 열 내지 마세요 지금. 아 왜 화를 내시지? 제가 하나 풀어도 될까요? 네네. 풀어보세요. 대신 해보세요. 네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아, 저는 원래 귀신을 안 믿었어요. 믿지 마세요 그러면. 군대에 가서 귀신을 믿었는데. 아 이게 왜 귀신을 믿게 되었냐. 네. 아. 이제 풀려서 끝나면은 이제 1, 2주 동안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쉬는 곳으로 갔잖아요.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예. 예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제가 이제 부침번에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부침번을 쓰고 있는데 이제 밤 10시 지나면은 그 당직사관이 애들 보고 다 자라고 이제 부침번한테 그렇게 명령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이제 애들 떠든 애들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라 그만 떠들어라. 내일 아침에 이제 뭐 아침 구보 떼야 되지 않냐. 그만 자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저는 다시 부침번 하는 그런 곳으로 가가지고. 네?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아 지금 방금 할아버지 귀신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요? 아 그거 네, 얘기하세요. 전에 좀 꺼주세요. 네 끊겠습니다. 네네. 아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부침번 하는 곳으로 와가지고 이제 졸고 있었죠. 네. 근데 한 새벽 2시인가? 3시쯤에 이제 저기 끝방에서 약간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잠을 깨가지고 저는 살짝 빡친 상태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방으로 이제 바로 갔죠, 저는. 네. 그 방 앞까지 갔는데도 제가 이제 또박또박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도 떠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문을 열었어요. 네. 근데 방금 전까지 소곤소곤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소음이. 네. 아, 얘네가 장난을 치나? 그래가지고 그 방에 딱 들어가서 야 장난 그만해라 야 니네 지금까지 방금까지 뭐 떠들고 있지 않았냐. 네. 그런 말을 하는데 애들이
그냥 계속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이불을 덮고 있는데 이불을 머리 끝까지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소름이 돋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방금까지 이렇게 방 앞에서 소근소근 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렇게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네. 아이 웃지 웃지. 아, 웃지. 아, 저거 저거지. 아, 왜 웃어요?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웃는 게 이렇게 웃지. 그래서 집에서 그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재밌다. 네,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이제 당직상한테 가가지고. 네. 그 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652기였는데 651기에서 그 네. 왕따를 당해서 그 방에서 목 매달고 죽은 애가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책상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가 귀에서 숨을 내는 거예요. 누가 귀? 아니 그러니까 자고 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거 님 담당일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맞죠. 그거죠. 아니 닥쳐보세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 이제. 지금 말투부터가 일단 진짜 풀스타리. 아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감독관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자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혹시 그 귀신 혹시 네. 그 도라르방 귀신 아니에요? 아니 닥쳐보세요. 슉슉슉슉 씨발 넘어. 시탄으로 맡기시면 닥치세요라고. 슉슉슉슉슉슉 씨발 넘어. 아니 전하님. 아니. 예예예. 아예 방 물을 자꾸 흐리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기요. 그러니까 제가 책상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아니 닥치시라고요. 그러니까 자고 있었다니까 책상에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거 알겠다고. 아니 어쩌라고요 자고. 누가 자고 있었는데 귀에다가 누군가가 바람을 불면서 이상한 소리를 냈다. 바람을 불었는데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 너무 좋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좀 느낌서 아 이러면서 느끼면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느낌이 좋았다고요? 그런데 그 여자 목소리 있어요. 그래서 여자 목소리 하고 딱 일어나려는데 몸이 굳은 거예요. 그때 그 경직 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이게 했더니 풀려졌어요. 이런 이야기. 도라르방 귀신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귀신이다 이거예요? 네네네. 진짜 지랄난다.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인간들이 이게 진짜 어리석어요.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경험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딱 겪었을 때 상상력으로 아 이게 귀신이었겨. 귀신이라고 믿는 거죠. 이건. 예. 만사형통이에요. 그냥 귀신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니까. 네, 본인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저렇게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각자 충분히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직접 겪으면 그런 아니, 얘기가 있죠, 안 나와요. 있는데 그걸 누가 귀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 저는 진짜 귀신이라고 믿진 않아요. 그런 일 있어도 아, 안 믿죠. 그게 정상적인 우연한 일치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믿지 그냥. 님 인생이 꼬인 거예요 그렇게 국민님.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귀신이 일단 물리적으로 저희한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헛것을 보면은 아 그럼 이천아님 혹시 혼자 폐가 갈 수 있어요? 혼자요? 네. 혼자는 안 가죠. 왜요? 왜요? 귀신은 없잖아요. 니한테 폐가 그러니까 그게 그거 자체가 공포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굳이 거기 가가지고 내가 귀신을 보겠다 해서 귀신을 볼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아니, 생각이에요. 아니 귀신이 본인한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고 귀신이 없다고 믿는 아니, 사람인데 왜 혼자 못 가세요? 거기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내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님들이랑 똑같은 인간. 그러나 나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조금 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흉가를 갔을 때 무서움이 이제 증폭이 되고 마음속에서 공포심이 올라오지만 이것은 인간이 모두가 DNA의 그 각인되어 있는 저 고양이 새끼 우는 거 봐요. 아, 저 인천나얼님. 네네. 그래서 혼자 못 간다 그거죠? 네. 괴변이. 쫄보시네 그냥. 아, 근데 흉가를 몇 번 간 적 있어. 아, 존나 쫄보였네. 재미없어. 아니, 제가 흉가를 몇 번 누구랑 이렇게 막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재미 뒤지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흉가를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네. 밤에 계곡에 혼자 있는 게 더 무서워요. 그게 제일 무서워. 좋을 것 같은데요? 밤에 계곡에 혼자 있으면 그게 진짜 체감이 더 뼈저리게 느껴져요. 무서운 게. 계곡에 귀신이 맞나요? 귀신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으스스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게 낚시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귀신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그냥 그 혼자 있다는 그게 좀 그 아,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혼자 있으면 다 무섭죠. 밖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 밖에 있으면요. 근데 그게 결론은 귀신 없다는 거죠. 아, 없다고요. 자, 태초의 인간들 있잖아요. 태초의 인간. 우리 그 아주 선조들 그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언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들의 선조. 이런 사람들은 그때는 공포심이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포심이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우리가 문화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누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즐길 것들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공포심이었고,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인간의 그런 그 귀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달돼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지. 애초 인간은 공포심이란 걸 느끼지 못했어요. 맞아. 공포심이 없었다고 해요. 아니 그 심령적인 공포심. 그 영혼이 있고 그 귀신이 있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계속 돼서 저희 때까지 전달이 된 거지, 사실은 애초에 태초 인간은 그 영에 대한 귀신 그 이런 게 없었어요. 개념 자체가 샤머니즘 막 이런 게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생긴 왜냐면 거지. 전부 다 산림에서 살고 이렇게 그 저 불을 발견하고 그럴 때도 우리 원시인 때도 그때는 귀신에 대한 그게 없어. 동굴에 살고 그랬는데 뭘. 예. 그런 거죠. 공포가 이제 계속 학습이 되고 저희 DNA 속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거를 무서워하는 거지 사실상 귀신 없어요. 없다고. 무당들도 다 사기꾼이잖아요. 무당들도 다 사기꾼 년놈들이죠. 18 년놈 새끼들. 그렇죠. 예. 아, 그 여성분. 그 이모티콘 님. 네. 그 모텔 이야기해 주세요. 그거 인천 여행이한테. 모텔이요? 모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눈 감고 모텔 그거 인천 여행. 아, 재미없다. 눈 감고 모텔이고요? 아, 님이 한 거 아닌가? 제가 있어요. 제가. 아, 님 해보세요. 재미없어요 그거. 아니, 아 그 눈 감고 모텔 들어가고 막 카운터 있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재미없어요. 그 누가 해봐요? 아, 쳐오지 마세요. 아, 역겨워. 예, 아, 웃기잖아요. 인천 나오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 아니, 싫어요. 아니, 싫어요. 하지 마요. 안 들어. 눈 감아보세요, 인천. 싫어, 안 들어. 아, 진짜. 아, 귀신을 왜 이렇게 믿어요, 봉장님, 병신처럼. 귀신 얘기가 아니라 테스트 해보는 거잖아요. 알았어, 눈 감을게요. 네, 눈 감고, 님이 이제, 큰 모텔 있어요, 모텔. 아 죄송해요. 제가 그 기면증 있어가지고 바로 잠들어. 눈 감으면 잠들어요. 목류병 있으세요, 인천나님? 아니요. 이게 어떻게 목류병이에요? 아니, 하여튼간에 눈을 감아 보시라니까요. 눈을 감고 큰 모텔 있어요. 네네. 아, 알았어요. 큰 모텔 상상하고 있어요 지금. 큰 모텔. 아, 눈 감고 큰 모텔이 있는데 그 큰 모텔 들어가요. 네. 들어가서 거기 이제 카운터가 있고. 누구랑 들어가죠? 일단 가보세요 혼자. 그 아, 저기 네? 혹시 그 큰 모텔 야놀자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아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눌러요. 야놀자로 해도 돼요? 네. 네, 야놀자로 이야기했어요 지금. 오케이, 확인. 네, 그래서 호텔에 카운터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이 가고 싶은 층으로 올라가요. 32층. 네, 32층 가서 딱 내려서 자기 방으로 이제 들어가요. 네. 그러면 자기 방에 침대가 있을 건데. 7호. 네, 그 침대 방 침대 들어가서 누워 있으세요. 네, 그 누웠어요. 누워 들어오나요? 그래서 누워 있다가 다시 그 방을 나가세요. 네. 나가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세요. 네. 그리고 다시 카운터를 지나가서 이제 모텔 밖으로 나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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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끝이에요. 자, 여기서 네. 자신이 모텔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한 명이었고 머리가 굉장히 산발이었고 얼굴이 되게 망가진 그런 좀 사고당한 것 같은 그런 큰 얼굴의 귀신이 한 명 있었어요. 베란다에서 저는... 서 있었는데 뒷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들어가자마자 얼굴이 그냥 등은 그대로인데 얼굴만 네. 이렇게 싹 돌리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숫자가? 숫자가 아니 귀신이었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명이었다는 거잖아요, 님은. 네네. 그 한 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거 말해요. 자기 옆에 있는 귀신의 숫자예요. 와, 좀 네. 소름 돋는다. 와우. 그럼 이 귀신은 그럼 이 한 명에 있는 귀신은 흑인이에요? 그건 모르죠. 아마도 흑인인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마이클 잭슨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마이클 잭슨이요? 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하여튼 그게 귀신이에요. 자신 주변에. 마이클 잭슨 무섭죠. 무섭다. 네. 좀 무섭긴 이거... 하네요. 네네네. 저 죄송한데 그 귀신이란 게. 네네. 그 원래는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 게 지금 암으로 돌아가신 그 예전에 그 이채영 씨라고 계시거든요. 연예인 분 중에서 이채영? 네, 해피투게더에서 나와가지고 그 푼 썰이 있는데 그냥 간단해요. 그냥 저 가발을 구해왔대요 그 당시에.
연기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채용 씨가 이제 가발을 구해와가지고 임모로 돼 있는 그런 가발, 아주 비싼 가발을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이제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이런 배역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집에다가 가발을 이렇게 잘 넣고, 가발 넣는 그 가발 거치대 뭔지 아시죠? 사람 얼굴 머리 두상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딱 올려놓고 그러고 이제 엄마랑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엄마랑 안방에 TV 보고 있는데 문 밖에서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뭘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이제 엄마랑 같이 딱 쳐다봤는데 그 엄마라는 소리가 난 곳이 이제 그 가발을 놔둔 그곳이었대요. 그래서 아 진짜 이상하다, 엄마 뭐야 이러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 이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놀래가지고 오줌 쌌어요. 그것도 다 부어낸 허구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근데 좀 무섭긴 했다 살짝 조금. 아니 갑자기 엄마 했는데 무서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될까? 그게 그 거치대에다가 올려놓은 그 가발이 쪽에서 엄마 소리가 나가지고 엄마랑 같이 진짜 TV를 같이 엄마랑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엄마 이렇게 부르니까 둘 다 벙쪄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엄마 이렇게 소리 딱 들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둘이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대잖아요. 그 상태로 씨를 가렸구나. 그게 무섭죠. 그게 그러니까 상상력이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그쵸? 모든 이 공포는 사람의 상상력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무섭다고 느낌, 두렵다고 이거를 생각 상상하는 순간 이제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생기는 거라서. 네네, 와 대박이다. 네. 그런 혹시 유의 이야기들 많죠. 네네. 혹시 흑인 티라노 귀신설 아시나요? 아우 재미없어. 씨발 병신 새끼.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저한테도 막 이렇게 쪽지가 날라오고. 무시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무시하세요. 뭐 이상한 사람이 자꾸 쪽지 보내는 거. 옛날에 여고괴담 4라고 있어요. 여고괴담 시리즈 다들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 공포 이야기잖아요. 공포 그 물인데. 외국에단 4에 이제 원래 정다빈 씨가 출연하기로 돼 있었어요. 여자 주인공 역할에. 근데 그 역할이 날아가고 정다빈 씨가 이제 그 자살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배역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배역이 이제 돌아가고 나한테 돌아오고 나서 이제 연기 이제 대본도 받고 연기 연습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깨가 너무 아픈 거래요. 그래가지고 아 나 이렇게 기운도 없고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추천을 해주더래요. 누나 혹시 이거 저 그냥 속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무당한테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점집을 갔대요. 문에 문이 여닫이 문이었는데 문 딱 열고 나서 딱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딱 저 그 어깨를 보더래요. 예, 그분의. 그래서 어깨를 보고 나서 허공을 딱 자기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들어오세요 한데 이렇게 이제 그 어깨 뒤쪽을 계속 보더래요. 네. 그래서 앉아봐. 와, 저런 거 잘 듣는다. 이리 앉아버려. 앉아버려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 증상을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깨 위에 누가 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 무당 선생님. 어?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나 좀 많이 본 얼굴인데 해가지고 몽타주를 그렸는데 그게 정다빈 씨 얼굴이었어요. 어. 아니 그 사람 얼굴이 나 그렸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굿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풀어드리고 한을 좀 풀어드리고 갔대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그 배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보죠. 네. 책임감. 네. 좀 한여분 얼굴인데 하고 막 그려 쓱 그리더니 정다빈 씨 얼굴이 쓱 나오더래요. 어깨에 타 있었다고. 뭘씨.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휴 그런 겁니다. 동건씨 네네네 많이 들었어요 썰? 어 네 계속 듣고 있었어요. 저 이거 처음에 방파했을 때 한 명밖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정도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이제 많이 좀 만족이 돼요? 근데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시비 거시는 거예요? 시비 거는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해.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저 사람 이상해. 네 저 사람 이상해. 왜 또 갑자기 저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귀신 같은 거 이런 게 막 파고 그러지 마세요. 재미 뒤지게 없어요. 그 자체가 굉장히 유치한 겁니다. 귀신 없어요. 여러분들 광유하는 건 아니지만 귀신이라는 건 없어요.
인간의 또 공포심을 이용한 어떤 하나의 트릭인 것이지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맞아, 좀 정신들 좀 차리시고 외계인을 믿으세요. 외계인 아유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외계인은 진짜 있어요. 외계인은 진짜로 있어요. 다 51구역이라 다 모르세요? 52구역이에요 저희 빡대가리야. 51구역이에요. 52구역이에요. 죽으세요 그냥 당장. 죄송해요. 하여튼 죽어주세요. 외계인도 존재하고요. 아니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아드님은 그럼 외계인을 직접 보셨어요? 본 적은 없는데 그냥 확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은 그 어떤 세기에 걸쳐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해도 다 인간들은 그런 상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신이 있다? 난 신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우리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린 그저 이제 빅뱅이 이제 폭발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귀신도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애초에 귀신은 왜 근거가 있나요? 귀신 존재하는 아니 근데 아니 잠시만요. 왜냐하면 귀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니, 제가 그 한마디 할게요. 지금 인천 나온 님이 계속 외계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천문학을 좀 공부해 봤거든요. 네. 아, 네 말씀해 보세요. 그 이제 우리가 사는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잖아요. 일단은 3월 31일쯤에 빅뱅이 컴백한대요. 네, 다들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고하세요. 아 씨발 헛소리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아우 너무 오래 했다 토큰 약발방. 네. 쌈비한테 피자 얘들아. 아 입에서 단내 나겠다. 아우 지겹다 삽소리. 아 근데 이제 매일 7시간씩 하는 이 방송이 이제 시간이 적응이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또 강우가 너무 고맙고 나이따 나이 생각이 절로 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랄프야 썸네일 바꿔야겠다. 아가를 낳았습니다 뭐 이런 거 안 되냐? 네가 물베기 한다 그랬다. 카카오톡 전대 손대기만 해라. 아가요? 그 영상 재밌는데 조회수 너무 안 나오네. 임신시켰습니다. 어때? 그 예전에 유튜버 커플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쳤다고. 사고쳤습니다. 어때? 아니 이번에 올라간 PC방 게임 진짜 재밌게 편집 잘 해놨거든. 근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너 또라이야? 응 자 일단은 물고기 게임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 많이 나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방송 시간도 40분가량 남았는데 차라리 저는 이 시간에 말 바뀌어서 죄송해요. 근데 전 차라리 이 시간에 아니야 미스테리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할 거냐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지금 날씨 어때? 조금 추운 것 같습니다. 존나 돌아다니고 싶다. 예방 것 같아요. 바로 물고기 게임 갈게요. 똥 싸고 와도 되나요? 오토바이 방송 기고.
똥 싸고 올게요. 물고기 갈게요. 오늘 모사 사우루스 바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19세 풀고요. 강화 집 가냐? 모사 사우루스 18세기야. 20렙 가자. 오케이 좋아. 컴퓨터 키고 세팅 좀 해줘. 앉아.